선생님. 네. 생년월일로만 네. 신점을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럼 제가 생년월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1980년 2월 16일입니다. 41살. 예. 2월 16일생. 그래. 이분 여자분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나라에다 노밥을 먹는 사주요. 지금 이게 여자라고 하면은 올해 운운 갖다 대운이 드는데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이 사람 사주는 우리 무당 사주나 마찬가지야. 연예인 사주. 금전의 운이여 마음에 부모의 덕은 없어. 내가 벌어서 내가 자수성가를 하고 또 내 백년을 만나서 그 백년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형국이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자꾸 해외로도 자꾸 진출을 하네. 근데 유명한 인사 같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인사 같아. 연예인도. 이 사람이 연예인인데 여잔데. 네. 네. 아이씨,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 테스트는 아닌데 선생님,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람을 저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뭐 테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이 사주 갖다 봤을 적에는 뭐 이거 크게 연예인이 이름을 날리는 사주야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그래도 구설도 좀 들어. 참 베푸는 사주거든. 남이 알게 모르게 많이 베푸는 연예인인데 지금 막 오지랖이라 그럴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남들한테 지금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거는 남이 말은 3일이야. 그냥 흘러 넘어가시라고 그러고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흘러가시라고 하고 자꾸 해외로 갔다 오래 들어갔고 뭐 전에도 해외로 나가서 간단하게 저기는 했지만은 더 큰 범위 내로 이제 나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연예인인데 무슨 배우 쪽은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 같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같아. 예. 자꾸 얼굴이 지금 항상 얼굴도 크지도 않고 지금 저기에 지금 비추고 그러는데 이미 이름은 갖다 많이 날린 사람이고 그러는데 올해 자꾸 해외로 더 진출이 나와. 해외로. 근데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가. 해외로 나가는 이 자체가. 이분이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뭔가를 살려보고 나도 한번 해봐지다 그 도전을 하는 것 같아. 해외로 도전을 좀 해보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저기를 자꾸 쉽게 해서 뭐 이 전도식으로 이 우리네 이 이제 음악 계통을 자꾸 좀 알리고 싶어서 전진을 하는 사람 같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선생님. 어디서부터 근데 지금은 조금 힘들다 그래도 이거 저기 막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네. 반응이 네.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고 도대체 누구야? 너무 너무 정확하게 봐주셨거든요, 선생님. 응. 장윤정 씨였습니다. 장윤정 씨. 장윤정 씨? 네. 어머, 장윤정 씨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와서. 너무 정확하셨어요, 선생님. 그렇구나. 올해 41살이야, 그분이. 네. 아휴. 이분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 많이 했는데 지금 출신이 떴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서 이제 베테랑 가수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서 트로트를 알리는 그런 방송이 나왔어요. 그거 좀 한번 봐야지 되겠다. 이제 지금 해외로 나갔어? 나가 있습니다. 그거 잘 돼. 잘 됩니다. 아 그래요? 그도 유명 인사들이 나가나 보네. 예 맞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부담을 많이 갖고 갔거든. 근데 저기 장윤정 씨 얼마든지 저렇게 해낼 수가 있어. 양반은 해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은 아유 완전 베테랑이잖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고 그러는데 해외로 나가서 좀 마음에 좀 부담을 가져서 건강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고 계속 갖다 진행해 나가세요. 괜찮아. 좋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